이제 12월이죠. 우리 예수님 오신 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것을 저희들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천주교에서는 신격화되어 가지고 신처럼 모시는데, 사실 아까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은 한낱 비천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 한낱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귀하게 충성했던 순종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그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인데요. 그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당시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26절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며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할 거라는 거죠. 메시아를 탄생시킬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말이죠.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그 당시 우리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동서고금의 불변 진리예요. 그런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안에 아기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하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믿어질까요?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아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기가 생기는 과정을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집에도 50일 전에 둘째 손자가 태어났는데요. 어수 그냥 떡두고비 같아요. 보면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최강의 우량아 같은 모습으로 지금 떡하니 있는데, 그 아이가 열 몇 달 전에 엄마 몸에 맨 처음 생명체로 잉태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났을 때, 그래서 최초의 생명이 만들어진 그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깨보다 작습니다. 여러분들 밭에서 거두는 깨보다 작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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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그만한 저만한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에서 배속에 그런 존재가 생기면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열 달이 지나면은 태어날 때 3kg가 넘더라고요. 머리도 있고 목도 있고 팔다리가 있고 다리통이 얼마나 굵은지요. 우리 장로님 다리통 같은 굉장해요. 그런 아기가 태어났어요. 깨보다도 작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조그만 생명체가 지금 우리의 이 건장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보다도 작은 거 하나 남자의 도움 없이 만들 수 없을까요? 만들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상식적인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 상식의 눈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눈을 좀 더 크게 두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깨보다도 작은 생명체를 만들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깨보다도 못한 조그만 생명체를 그냥 하나 똥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은 그냥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아들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말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역사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1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7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자,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메시아가 되는데, 마리아는 그 처녀가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의 처녀로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처녀를 통하여 이루실 메시아의 탄생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감격함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그 노래 처음에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씀은 비천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내세울 거 없는 나를 내세울 학벌 없고 내세울 가문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태어날 메시아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기쁨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기억이 되십니까? 오실 메시아가 기다려지십니까?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 감격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원히 사는 것,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교회 오면 주님 나 지금 좋은 직장 좀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세요. 들으시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동기가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의 감격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자꾸 식어요. 그래서 딴 사람 돈 많이 버는 거 너무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돈 벌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저기 가면은 뭐 편하게 돈 버는 데 많아요. 다단계죠. 거기 빠져가지고 교회 오는 이유가 다단계 회원 모집하려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보험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보험을 많이 팔까? 여기 사람 많잖아요. 모두가 내 상업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하나님 자녀된 게 기쁘시죠? 어떤 분들은 자녀된 기쁨에 대한 이 원체 이 복음에 대한 인식을 자꾸만 잊어버리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요. 겁이 나요. 조금만 아파도 내가 죽을까? 조금 병 걸렸다 하면 내가 언제 죽을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교회는 알지 모르게 기뻐요. 그런데 기쁘시죠? 그 기쁨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자의 자유함을 얻은 자의 기쁨인 것을 안식을 누리는 자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소망의 기쁨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누구와 약혼을 했습니까?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손도 잡지도 않았는데 저 여자가 임신을 했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 생각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저 여자가 이상하게 아기를 피웠으니까 난 이제 저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야지. 근데 요셉이 착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걸 만약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야단을 치면 이 사람은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어떡해요? 죽죠. 돌에 맞아 죽죠.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각오했어요. 각오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정을 모르고 요셉이 나를 오해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오해하면 자기는 이미 더러운 사람이 되는데 자신의 명예를 내어놓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을 한 마리아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2018년도가 다 갑니다. 2019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분자를 여러분들 봉사사역 신청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 봉사하라는 거 목숨 걸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몸이 불편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일은 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은 하는데 봉사를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데는 쓰지만 그 위에 돈 안 되는 주님 봉사에는 이 몸을 쓰지 못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이 사랑과 믿음의 고백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공부해야 돼서요. F4 시험 치는데 시간이 없어요. 저도 우리 아들 고2 때 대학교 시험 쳐야 되는데 교회 해상을 해야 하더라고요. 하라 했을까요? 하지 말라 했을까요? 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공부 조금 덜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예, 하나님의 때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예, 그 시간을 내가 아껴야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한 시간 공부해도 10시간 공부한 효과 날 수 있고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은혜의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내가 종이라는 거죠.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내 뜻대로 해요. 주인 뜻대로 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와 빌립보서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친구 삼아 따뜻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바울에게, 모든 훌륭한 믿음의 성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된 나는 내 뜻대로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합니까? 예, 내 목숨 내가 지킵니까? 주님 주인 손에 맡깁니까? 주인 손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는지 49절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이로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들 가족이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한중사랑교회 처음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시잖아요. 저는 여자죠. 우리 남자분들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근로자니까 어디 가서 일하다가 돈 못 받으셔요. 그러면은 저에게 전도사님 돈 못 받았는데요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그 건설 현장 오야지한테 제가 전화해서 저 우리 누구누구가 돈을 못 받았는데 돈 좀 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자 목소리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얼른 갖고 오겠어요? 감당할 여력이 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을 때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제가 찬양 못하는데도 사역하는 거는 찬양 잘하시는 분을 붙여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교구장 하세요 하면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러면은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자,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되 전적으로 막 능하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 천지 만물을 전능하신 손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또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요?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극렬하신 분으로 믿었어요. 극렬한 것은 너무 사랑하고 애통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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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데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 심장이 도려내는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동정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마음이 극렬하심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극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심술 많은 하나님이세요? 욕심꾸러기이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중국 동포에게 중국 백성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계속 물이 떨어지고 어디가 고장이 나고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보일러 고장이 나는데요. 이 방에서 지금은 조금 적지만 120명, 130명이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뜻한 여기 오피스텔이에요. 한국 사람도 살기 어려운 오피스텔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동포들이 십몇 년간 숙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내게 되고요. 또 우리 동포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두 발 벗고 뛰어나가서 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하심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랑을 쏟아주셨는데 그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는데 받을 때는 할렐루야 조금만 지나면은 바이바이 하고 돌아가는 열박한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한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 심령에 잘 간직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마리아는요 54절 55절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같이 읽어보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약속한 말씀이 있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자손이 이 백성을 구원할 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 뱃속에 잉태될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출생할 이 메시아가 이 만 백성을 구원한 자, 구원할 자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국 백성이 중국 동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존재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 기대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마리아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노래는 이 비천한 자 중에서 나를 선택해 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비천한 자인 나를 선택해 준 그 선택의 감격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 기쁨이 이렇게 훌륭한 노래로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을 자격 있습니까? 자격 없죠? 근데 구원해 주신 은혜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의 노래가 내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 왜 구원했습니까? 통로가 되라고 하잖아요. 나가서 내가 만나서 전하는 그분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예 오늘도 그 기대 가운데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 안 한다 하지 마시고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 그랬잖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잉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열 달 동안 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출생하여 그분이 성장하여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잖아요. 이를 믿는 자에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 일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되는 통로가 되었는데 마리아가 한 일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뭘 했습니까? 그냥 아기 베어가지고 열 달 동안 이스라엘 자리에 있었죠. 특별히 뭘 활동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기 잘
고기구이 간직하고 이스라엘 자리에 있었고 가라 할 때 베들레헴으로 가라 호석하러 가라 했을 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순종으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마리아가 한 것은 그냥 살았어요. 단지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구장으로, 애찬팀으로, 회식팀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주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그 조그만 일이 이스라엘 자리에 있을 때, 하란 일 할 때, 가라 할 때 가시는 이런 모든 조그만 일, 순종들이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우리의 조그만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 감격함으로 순종함. 자, 비천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